네 번째 순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주중학교 3학년 이서연 학생입니다. 주제는 교실에 필요한 것은 연고이다 입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주중학교 3학년 이서연입니다. 저는 교실에 필요한 것은 연고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연고는 상처가 났을 때 발라 회복을 빠르게 하고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실에 필요한 것은 연고라니 조금 뜬금없는 소리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연고는 물리적인 상처를 치료하는 연고가 아닌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연고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교실에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연고가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교실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정을 쌓기도 하고 수업을 통해 지식을 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서로를 향한 비난과 책망, 뒷담화와 이간질, 생각 없이 내뱉은 말 등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실에서 선생님의 말이나 친구들의 말 등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꽂힌 비수는 쉽게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상처 또한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비수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 말을 마음의 비수를 꽂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비수는 쉽게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상처 또한 몸속 깊숙이 남습니다. 몸에 생긴 자잘한 외적인 상처와는 다르게 마음에 생긴 내적의 상처는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더 많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던 와중 제 친구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간간이 제게 자신이 상처를 받은 일들을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친구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비록 저는 그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내어주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제 행동만으로도 너무 고맙다며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연고는 바로 친구들을 위한 행동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친구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내어줄 수 있는 그 행동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연고에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쉽게 말로 인해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교실에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연고, 즉 친구들을 위한 행동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발표였습니다. 벌써 질문자는 두 명밖에 안 남았는데요. 과연 누가 뽑히게 될까요? 네, 첫 번째 사람의 손에 두 번째 사람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과연? 아, 뽑지 않아도 알 수 있죠. 네. 이민아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연 발표자님이 교실에 필요한 것은 연고다라는 주제를 발표해 주셨는데요. 들으면서 저도 제 친구들이 상처받았던 경험들도 생각이 나서 공감도 굉장히 많이 됐고 흔히 몸에만 쓰인다고 생각되는 연고를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한 교실에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 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서연 발표자님이 교실에 연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친구의 어떤 사례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일단 저희 학교는 친구들끼리 싸우면 굉장히
잘 풀기는 해요. 잘 풀기는 하는데 선생님의 말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얘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선생님들이 막 너는 못생겼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뭐 행동으로 그런 간접적이게 말로 간접적이게 표현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무시를 한다거나 성적이 높은 아이들에게는 뭐 오 잘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들이나 말들의 애들이 되게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답하신 걸 들어보면 평소에 되게 주변 친구들의 상처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 누구나 자신만의 상처가 또 있기 때문에 타인의 상처까지 봐주기는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런 걸 잘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셨나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상처를 깊게 받는 편도 아니고 상처를 많이 받는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의 더 마음을 좀 더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발표자님의 그런 성격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짧다고도 하지만 15년이나 살아왔는데 이 중에 한 번쯤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요? 네, 정확히는 길게 16년을 살았고요. 저는 그 9년째 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께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조금 공부를 그래도 조금 하는 아이인데요. 그때 한번 성적이 확 저하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초등학교잖아요. 초등학교면 놀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 뭐라고 속담을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 속담이 저한테 되게 상처가 남은 걸로 기억나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이 상처가 되게 저한테는 상처가 받고 그것 때문에 맨날 성적만 낮아지면 그 속담이 떠오르고 더 상처를 받아서 네, 그게 가장 상처가 받는 일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종류의 연고로 그 발표자님의 상처를 치료하셨나요? 저는 제 스스로의 연고로 저를 치료했는데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그 선생님께 더 좋은 성적을 보여드려서 난 나무에서 안 떨어져! 이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연구가 되셨다는 말을 들어보니 되게 주변 친구들에게도 연구 같은 존재가 잘 되어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연구가 되어준다면 무엇을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연고가 되려면 우선 그들의 상황을 잘 알아야 하고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하고 공감해줘야 하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이 그냥 말 참고 그들의 이야기 들어주면 위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고 마지막에는 뭐 따뜻한 위로 한마디 뭐 한마디 정도 날려주면 이렇게 치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방법은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타인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 발표자님께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바로 자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남에게 상처를 주면 그걸 바로 자각하고 그걸 인지해서 바로 연고를 발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체가 되면 흉터가 더 깊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최대한 빨리 뭐 얘기를 들어주거나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네,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평소에 이런 것을 실천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는 그런 말씀을 하나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다른 사람에게 절대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연고를 발라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처를 주는 말을 안 하면 연고를 바를 필요도 없으니까 우선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꽤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저에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심사위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서 조금 미안하네.
네.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것이 착심을 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고요. 나는 평상적으로 대했을 뿐인데 저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었건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주었고 또 그렇게 해서 상처를 받았건 그래서 예컨대 서현 학생처럼 연고역을 자처하는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은 그 상처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상처를 받는 사람에게 또 받은 사람도 역시 또 그렇게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게 진짜 치료 같은데 아까 저기 질문자가 이야기했듯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당사자들끼리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그 작심하고 난 너에게 상처를 줄 거야가 아니라 어떤 말로 인해서 상처를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대로 대했는데 상처를 받게 됐다면 일단은 그 두 명의 있잖아요. 가해자와 피해자. 일단은 피해자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해자는 평소에 대한 대로 대했는데 그게 상처가 된다면 일단 피해자가 야 나 이거 조금 상처를 받은 것 같아. 그러면 가해자가 이제 그거 가지고 막 뭐 너가 뭐 상처를 받았네 뭐 하네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어떤 부분이 상처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저도 늘 어려운 게 의도와는 다른 결론이 나왔을 때거든요. 난 좋은 뜻으로 했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는다든가 나쁜 뜻으로 했는데 좋은 결과 나오는 경우는 물론 없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연고를 바른다고 했는데 발라준다고 했는데 제대로 발라줬는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상처가 더 심해졌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한 고민이 있었나요? 저는 판단까지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렇게 엄청 심하게 아주 많이 상처를 입어서 온 경험은 저한테 없어서 그렇게 판단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판단을 해야 한다면 일단 그 친구를 계속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친구가 내가 연고를 발라줬는데 그게 회복이 됐는지 아니면 더 악화됐으면 좀 슬프고 그리고 좀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서 슬프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어쩌면 제가 조금 더 성장해 가서 다른 친구에게는 더 연고를 잘 발라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멋진 답변을 해준 이서연 학생에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